안녕하세요, 왓수다 시청자 여러분. 저 아시죠? 미녀 개그우먼 김경아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서점에서 보자마자 질렀던 책 안녕 나의 순정이라는 순정 만화에 관련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는데요. 오늘 저는 성덕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를 모셔보았습니다. 이영희 작가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나의 순정을 이렇게 차분하게 하실 거예요? 이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다 영희야. 정말요. 죄송해요. 반갑습니다. 안돼 작가님 너무 네. 반갑고요. 네. 제가 서점에서는 이 책을 샀거든요. 네. 근데 오늘 작가님께서 들고 나오신 책은 언빌리버블. 와우. 서프라이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링크인가요? 이슈인가요? 댕기인가요? 되게 딱 네. 떠올리실 것 같아요. 보시면 네. 예전에 많이 보던 우리가 많이 보던 잡지. 그러니까요. 네. 네, 안녕 나의 순정 이게 좀 여름을 겨냥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블루블루하게 네. 네, 커버를 장식했나봐요. 약간 여기 들어있는 제가 쓴 작품들인데요. 이거를 네. 약간 잡지 예전에 저희가 만화 잡지 봤을 때 네. 연재 작품들처럼 네. 이렇게 구성을 해본 새로운 표지인데 너무 옛날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요즘 또 레트로가 대세니까 네. 또 보자마자 많은 분들이 저 보자마자 심쿵하는 느낌 있잖아요. 여기 오빠들 있잖아요. 예, 그 시절 우리의 오빠들. 네. 블루에 네, 네, 나오는 네, 남정네들이죠. 그렇죠. 네, 너무 반가워요. 이거 그러면은 소개해드리고, 네. 이건 제가 이제 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판이라고 합니다. 15통합분 임금 뭐 15원까지 내시겠다. 당찬 호구가 느껴지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영희 작가님을 모셨는데, 괜히 책을 내신 게 아니에요. 정말 소문난 순정 만화 덕후셨잖아요. 그렇죠. 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까지 순정 만화를 좋아하셨나라고 제가 느꼈는데, 짧게나마 이 만화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제가 외람되지만 네. 감히 좀 퀴즈를 준비했어요. 네. 네. 과연 그녀는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지, 또 지금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도 제가 키워드를 드릴 거거든요. 아, 이 만화라고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먼저 해볼게요. 하트, 비트, 사운드. 알겠네.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너무 정답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네. 너무 빨리 나오고. 너무 쉬웠나요? 네. 네. 비트, 정우성. 뭐 아직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자. 아, 이거 진짜. 너무 쉬운 걸 냈어. 어우, 세상에. 자, 이 그림. 아, 네. 이 그림. 눈빛 초롱초롱 하세요. 마지막 힌트. 네. 네. 이렇게 가소롭게 보세요. 아, 그래도 보여주세요.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네. 자, 어때요? 자, 이 만화의 제목과 작가는? 유시진 작가의 쿨하시라는 만화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 모르셨죠? 저는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보긴 봤는데 그렇게 제 그 최애 작품은 아니었어요. 이게 약간 그랬어요. 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쉽게 통과를 했고요. 네, 다음 문제. 네. 이게 저희의 이제 퀴즈는 특징이 있어요. 난이도가 점점 쉬워진다는 거. 난이도가 점점 쉬워져. 아, 이거는 다음 문제는 제가 손발이 오글거리는데. 어떻게? 네. 아, 진짜. 어떻게 바로 할 거예요? 여러분 괜히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갸우뚱 갸우뚱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는 수요일이 분리수거 날이거든요. 헷갈리시죠? 네. 헷갈리시죠? 그렇죠. 이제. 네, 한번 들고 계셨는데요. 네. 네. 이번엔 너무 어려워. 힌트가 하나밖에 없네요. 네. 누구야? 누구야? 아, 이게 끝인가요? 아, 저 이거 뭐 바로. 네. 네. 자, 작품과 네, 작가의 이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영 작가의 오디션. 그런데 자, 이 네 명의 이름을 지금 5초 안에 담아. 시작. 류민기. 땡땡땡. 장달봉. 땡이야. 장달봉, 황보래요. 류민기, 국장.
절. 아, 간신히 통과하셨습니다. 아, 어렵네요. 네. 그렇게 하시. 이렇게 진짜 내가 간신히 어렵게 했는데 한 번 틀렸네. 네. 아, 이 만화는 저희 집에 이제 정말 갖고 다 갖고 있거든요. 청경님은 진짜 레전드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보기만 해도 눈물 날 것 같은 이름이에요. 네. 네. I miss you, I miss you. 더 그리운데. 어머. 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자, 그리고 정말 추억 속의 그 얼굴. 아, 또 본다고 얼굴을 다 공개 안 하고 눈만 그려놨다. 너무 어렵게 눈만 공개했다. 그 고민 좀 한번 해주시는 센스. 네. 이미라 작가의 인어공주를 위하여인데. 네네네네. 네. 사실 이미라 작가는 같은 이름을 쓴 다른 작품들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혹시 헷갈리실 맞아요.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다 이슬비고. 네네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늘 푸른 나무일까요? 인어공주를 위하여. 인어공주입니다. 이거. 인어공주를 위하여. 네.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스릴이라고는 1%도 없는 퀴즈를 진행해 보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좀 뭐랄까 이렇게 몽글몽글해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정말. 그러니까 안녕 나의 순정을 딱 접했을 때 그냥 후루룩 그냥 그 응답하라 시절로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더 소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참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인하여 옛날 생각이 확 난다는 게 쉽지 않은 경험인데 어떻게 이렇게 책을 집필하게 되셨어요? 저도 순정만화 말씀드린 대로 순정만화 광이어서 책을 정말 많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읽었는데 네. 저도 까먹고 있었죠. 제가 읽었던 만화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내용조차 막 주인공 이름도 막 기억이 안 나고 그런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언젠가 몇 년 전에 이제 한 포털 사이트에서 그 한국 만화 거장전이라고 해서 그 한국 대표 만화가들이 새로 웹툰을 그려가지고 소개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순정만화 특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순정만화 작가들이 여기 이제 등장하는 작가들이 한참 막 작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댓글 중에 네. 그 한국 만화 거장전이었으니까 그 순정 만화에도 거장이 있군요라는 댓글이 이제 달렸던 거예요. 그걸 이제 굽군하셨군요. 네, 그거를 딱 보고 있는데 내가 아는 그 많은 거장들의 거장이죠. 작품과 그 작품들이 굉장히 폄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그 작품들을 보고 싶다. 그 작품들이 어떤 의미로 나한테 남았는지도 궁금하고 그때는 잘 몰랐던 어떤 줄거리 같은 거의 내용도 다시 좀 보고 싶고 그래서 추억이 생겨서 하나하나 다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옛날 책들도 쉽지 않으셨겠어요. 네, 그 대부분 다 제가 깊이 빠져있던 작품들 제가 좋아했던 깊이 빠져있던 거? 작품 치고는 한 열대권이 그렇죠. 공부 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이게 지금 기간이 기니까 80년대 후반부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완결 기다리다가 못 본 책도 꽤 많아요. 그쵸. 네, 네.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완결이 안 된 것들도 그러니까, 꽤 많죠. 그러니까 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웹툰으로 잘 오셨어요.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텐데 그런 어떤 그분은 악의적이지 않을 수 있을지언정 그렇죠. 거장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에 불끈한 한 순정만화 덕후가 네. 이 책을 만들게 되셨다. 그렇죠.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참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는 순간 그냥 제가 이 시기랑 참 맞았던 것 같아요. 할 일 없는 이 시기. 아 지금 이 시기? 지금 이 시기가 네. 뭔가 좀 이렇게 나에게 자극이 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이 시국에 저는 이 책이 딱 니즈가 맞았는데 작가님께서는 이 책이 어떤 분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집필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아니 일단은 뭐 제 친구들 생각하면서 쓴 거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 80년대 후반, 뭐 90년대 초반에 열심히 만화 잡지 봤던 사람들, 뭐 르네상스, 하이센스, 뭐 뱅기, 뭐 윙크 하면은 막 옛날 생각 그렇죠, 막 나는 그렇죠.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작가들 이름, 뭐 그 작품들 이름, 그러니까. 프린세스니, 뭐 아르면의 딸들 이런 거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뭉클한 맞아. 그런 맞아, 분들 맞아. 그런 사람들이 저랑 같이 옛날 생각하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시작이었고 그쵸. 사실은 근데 제가 정작 이거 쓰다 보니까 정말 그 읽을 때는 몰랐던 너무 훌륭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커서 다시 보니까 느낌이 또 그렇죠.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만화가 요새는 찾아보기 힘든데 이 만화들을 못 본 좀 젊은 분들, 그러니까 좀 어린 친구들도 봤으면 좋겠다. 그렇다. 정말 정말 훌륭한 이야기가 맞아, 맞아, 맞아. 있었다는 네.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 오늘 이제 읽기 전에 정말 제가 순수하게 이 책을 이제 별스타그램에 이제 와 심장 한번 두근대죠? 막 이러면서 올렸더니 이제 제 친구들이 뭐 점프트리 A 플러스 있어? 있지 있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때 우리 막 이만큼 쌓아놓고 봤던 그 시절로 소환되는 그 자체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을 그때는 사랑 이야기에 심취했다면 지금 다시 보니까 괜히 이제 좀 컸다고 역사 같은 것도 좀 보이기 그렇죠.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우리 지원이 서지원이가 어떻게 동생을 반듯하게 길러다가 뭐 스포일러도 되잖아 다 옛날에 나온 책이 동생이 하늘나라 가잖아 너무 슬프죠 저 다시 보고 나 지금도 눈물 나요 그래서 이 엄마가 되고 나니까 그때는 몰랐던 이게 다른 곳에 또 이제 꽂히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다시 읽으면서 정말 예전에 내가 이 작품이 무슨 얘기인지 알고 읽었을까 싶을 그러니까, 정도로 그러니까요. 어려운 네. 작품들도 많았고 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고 제가 이해하는데도 되게 힘들었구나라는 거를 맞아요.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죠. 정말 거장분들이 한 권에서 만날 수 있는 것만도 네. 감개가 무량하고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냥 모아보고 싶다라는 순수한 의도였지만 네. 이 글을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께 혹시나 이렇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 일단은 순정 만화라는 말을 요새는 잘 안 쓰는데 그 순정 만화 한참 저희 이 만화들 나올 때 한참 맞아, 쓰고 맞아. 요새는 뭐 로맨스 웹툰이라든지 이렇게 요새는 다 웹으로 만화를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일단 순정 만화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따뜻한 맞아, 맞아. 마음 반면에 또 약간 뭔가 시대착오적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순정 만화가 뭔가 여자들이 막 되게 잘생긴 남자를 쫓아다니고 뭐 그렇죠. 그 옛날에 신데렐라가 있었고 네, 맞아요. 맞아요. 공주님들이 나와서 막 그런 얘기 아닌가? 두 명 갖고 난 한 세네 명이 다 날 좋아해요. 아, 그렇죠. 그런 순정 만화라는 네. 거에 씌워진 그런 이미지 같은 거를 좀 바꿔보고 싶다? 바꿔본다기보다는 진짜 순정 만화가 어떤 건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결국 쓰고 나니까 이 순정 만화가 결국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굉장히 맞아, 맞아. 다양한 삶을 산 여성 서사이기도 하고 장르도 너무나 다양하고 SF부터 시작해서 역사물에서 되게 현대적인 것들도 있고 또 오디션 같은 경우는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저는 이거는 드라마나 영화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디션 그렇죠. 네. 왜 못 만들 안 만들고 슬기로운 밴드 생활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네. 너무 멋있지 않아? 지금 봐도 전혀 배우가 없어서 못하나? 이게 약간 만화의 이 분위기 오디션에 막 통통 튀는 분위기를 옮기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순정 만화라고 하면 정말 그냥 로맨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호텔 아프리카만 해도 얼마나 그 고차원적이야. 되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순정 만화라는 게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들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 멋있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었죠. 그럼 작가님은 이 여기 나온 책들이 다 네. 지금 있으세요? 단행본으로? 이거를 보기 위해서 저도 이제 없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옛날 책 중고서점에서 많이 빚어가지고 근데 구하기 힘든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 저는 이거 보면서 그림이 이제 중간 중간 나오거든요, 여러분. 네네. 근데 이거 보면 막 어머머머머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책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웹툰으로 이제 다 옮겨져 있어서 많이 옮겨져 있죠. 핸드폰으로 보려니까 그 맛이. 느낌 안 사는 거 있죠. 쌓아놓고 귤 까먹으면서 아. 봐야 되는데 하면서. 그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아. 다시 이제 정말 출판 문화가 더 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저도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여기 있는 작품들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웹툰으로 보는 것도 저도 똑같이 느꼈는데 진짜. 이제 처음에는 웹으로 막 보다가 나중에는 약간 그림으로 이 종이책으로 다시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책을 또 맞아요. 구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진검다리 역할이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렇다면 정말 많은 작품들을 이제 네. 갈무리를 하셨거든요, 작가님께서. 이 중에서 작가님들 제가 네, 최애 작품 혹시 있으세요? 다른 작가님들은 죄송하지만, 네, 그냥 네. 다 좋아하니까 올라갔겠지만, 저는 어쨌든 첫 번째 기억이 되게 강렬하기 때문에 네. 황민아 작가님의 굿바이 미스터 블랙은 정말 너무 너무 좋아해서 막 대사를 다 외울 정도로 좋아했었거든요. 뭐 책에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굿바이 미스터 블랙 되게 잊을 수 없는 작품이었고 그 지금 보면은 줄거리 자체가 뭐 엄청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당시에는 너무 이 복수극이 너무 가슴 두근거리고 어떻게 끝날지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좋아했었고 신일숙 작가 아르메니아의 딸들은 에일레스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 그럼 이거 약간 순서별로 지금 하신 건가요? 다정다감이 제일 하인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네. 그 정도. 그리고 호텔 아프리카 굉장히 사랑했던 그림이 작품이고. 너무 세련돼. 그림이 아프리카. 너무 아름다워. 그림만 보고 있어도 막 너무 그 핏이 좋아 남자들. 그쵸. 이거는 네. 뭐 예, 사담입니다. 네. 그리고 오디션도 좋아했었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어떤 재발견했던 그런 작품이 있다면? 그런 작품은 프린세스? 한성원 작가의 프린세스. 프린세스 근데 완결됐었나요? 이게 완결이 안 네. 됐어요. 그래서 웹툰은 웹에서 네. 이제 다시 했는데도 완결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작가의 개인 사정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제 길었어. 진짜 많았어. 그래서 되게 네. 읽기가 힘들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그때 이 진정한 재미를 몰랐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프린세스. 프린세스. 네. 아,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연재되는 이 만화 잡지를 저는 일부러 안 샀어요. 아 왜요? 이게 짧게 보는 게 너무 감질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다가 단행본이 나오면 그냥 단행본으로 사고 근데 그 단행본은 또 왜 이렇게 몇 달이 지나도 그러니까. 전부터 A플러스 기다리다가 진짜 그 기억이 나요, 진짜.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중에서 완결이 된 게 뭔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뭐예요? 저는 이미라 작가님 광팬이었어요. 예, 네, 그리고 천기영 작가님. 네. 전 약간 모르겠어. 아르미아의 내 딸들이나 브레검? 브레검 이런 거는 너무 이제 뭐랄까 전설 같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구석기 시대 이야기 같은. 그래서 저한테 너무 어렵게 느껴졌었어요. 아, 지금 다시 보시면 전혀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 중고서적으로 구하셨는지 네. 다 지금 다시 보면 저 완전 심취할 것 같아요. 진짜 깊이 네. 빠져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각자 최애하는 작품들을 하나씩 꼽아봤거든요. 그렇다면 이 작가님들이 거의 시인을 방불케 한 대사들로 그쵸. 이 소녀들의 마음을 완전히 심취했었거든요. 내 마음을 훅 후벼팠던 구절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거 혹시 지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요? 네. 역시나 그 신일숙 작가의 아르메니아의 딸들의 삶은 예측불허 그리하여 의미를 갖는다라는 뭐 거의 뭐 킹덤 더 킹 이런 그런, 수준이야 그런, 지금 그런 수준이죠, 네. 그런 수준이죠. 저는 우리 저기 뭐야 백장미 저는 슬픈. 이거를 그때 당시에 백장미 싫었어. 왜 약해? 너무 막 왜 우리 슬비만 우리 슬비만 그냥 눈물 닦고 일어나야 되고 자기는 막 업히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면은 참 이 친구도 가려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음악 깔 수 있나? 갑자기 제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백장미 양이 서지원 군을 생각하면서 그 낭독했던 거예요. 너를 만나면 언제나 아파. 백장미 목소리. 사실은 얘네들이 대구 사투리를 썼었어요. 아, 그렇죠. 네. 대구가 배경이. 너를 만나면 언제나 아파. 아니, 못하겠다. 제 경기도 출신이라. 한 번 만나면 하나의 상처. 또 한 번 만나면 또 하나의 상처. 온 가슴이 다 상처 자국으로 채워져 더 이상의 아픔이란 없을 듯도 한데 언제나 너를 만나면 아파. 너는 면역체가 형성되지 않는 내 불치병. 면역체가 형성되지 않는 내 불치병. 이건 불치병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었는지. 아, 이거 뭐 유치하세요? 이해 못 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남자 감독님이 왜 저러나 하신. 이거는 안 울 수가 없어. 안 울 수가 맞아, 없어. 정말. 그때,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떠나가주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떠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꿈이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푸르메로 싶겠다. 애를. 근데 커서 생각해보니까 놀림받겠더라고. 그렇죠. 푸르메라고 지으면. 그러려나. 요즘에는 잘 모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네. 한때 이제 푸르메라는 이름을 짓자는 거의 움직임이. 정말 그랬죠. 어, 여자를 낳으면은 이 씨랑 결혼해서 이슬비로 짓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딸은 이제 어디 나온 이름인지 맞춰보세요. 네. 딸 이름이 지율이에요, 지율. 지율? 네. 지율이죠, 지율. 여기 이제 여기 나오는 작품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작가의 아, 또 다른 작품. 아, 그러니까. 기억나세요? 지율이. 얘 남자친구는 얘 남자친구 아니. 이름은 아, 현겸이? 현겸이. 아, 현겸. 어플러그드 보이. 어플러그드 보이. 그래서 지율이에요, 지율. 근데 이제 권 씨랑 결혼해가지고 권현겸은 좀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아들은 선율이, 딸은 지율이. 아, 권지율. 너무 예쁘죠. 어, 지율 예쁘네요. 이렇게 영향을 여단입니다.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아, 나오는 그 이름들 지율이. 서지원, 뭐 이슬비 난리 났었죠. 그렇죠. 그 당시 난 그것도 갑자기 여담이지만 진짜 그 그래도 쓰셨죠. 뭐 휘인 씨, 아, 휘인 씨 종이 씨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손발 오글거리는 그쵸, 장면들이잖아요. 그쵸. 네. 재밌었어요. 다시 봐도 재밌는 장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TMI가 아닌데 다 너무 정보가 많으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MI 질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웹툰의 시대잖아요, 작가님. 네. 근데 좀 이렇게 문화가 다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작품들 가운데 지금 나와도 아마 지금 젊은 층들에게 좀 대박이 날 것 같다. 인홍주를 위하여는 일단 지금 나와도 지금 읽어도 재밌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그냥 우리 생각에 그 아련한 그런 사랑 얘기라기보다는 제가 다시 읽으면서 보니까 엄청난 그런 반전과 유괴하고 막 난리 나잖아. 유괴하고 그 기억 상실증, 뭐 뒤바뀐 자녀들, 뭐 온갖 그런 설정들이 담겨 있어서 그냥 이야기 자체로 너무 재미가 있을 지금 말씀하시는 같아요. 거 보면 약간 아침 드라마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어떻게든 나오기만 하면 됐죠. 아, 네. 네. 그런 느낌 있을 것 같아서 이동주의 재밌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아르면의 딸들을 지금 꼭 다시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요즘 분위기에서 어떤 여성들 얘기, 되게 강한 여성들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르면의 딸들은 지금 뭐 10대, 20대들이 다시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되게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일 것 같다는 시대를 생각을. 좀 앞서간 작품이지 아, 그렇죠.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모계 사회를 배경으로 그러니까. 해가지고 여성들이 왕위를 위해서 막 싸우고 이런 얘기들이 물론 그때도 굉장히 신선했지만 지금 다시 보면 또 지금 시대상과 맞물려서 맞아.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작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뭐 호텔 아프리카 같은 작품들은 지금도 널리 읽히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약간 어디 아르미나 애딸들은 진짜 대작 들여가지고 블록버스터로 네, 네.
영화나 드라마 나와도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별빛 속에 같은 작품도 당시에는 이거를 막 SF 영화로 만들거나 이런 거 상상을 못했을 것 했죠. 같은데 못했죠. 지금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그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많이 나오니까 이 별빛 속에 모티브로 해서 뭔가 새로운 얘기를 보여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면 하나하나 다, 아, 그러네. 다 지금 나와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그 당시에 천기영 작가님의 그 어떤 그런 그림체나 아. 이런 스토리 라인은 그때 당시도 굉장히 저는 컬처 쇼크였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세련됐지? 그렇죠. 너무 세련. 그래서 지금도 조금 더 촌스럽지 않게 우리 젊은 층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디션은 지금 봐도 진짜 전혀 네. 지금 10년, 20년 가까이 돼가지만 전혀 촌스럽다 느낌이 없고 저는 이걸 20년 전에 읽었던 일이에요. 거라고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야, 언제 이렇게 늙었지? 몰라. 그렇게 안 보이면 됐죠, 뭐. 네. 됐습니다. 끝났다. 그렇게 안 보이는 걸로 하고 자, 그 시절에는 우리가 참 저는 근데 그렇게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읽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집에서? 그냥 빌려서 아. 집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잔뜩 돈 걷어서 빌려가지고 제일 빨리 읽는 친구가 1권을 읽어요. 아, 돌리면서. 네, 그럼 저는 근데 다 읽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냥 옆에 이렇게 그 말풍선 그 외에 막 뭐 끄덕끄덕 하는 것까지 다 읽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1번 하면 너무 밀려요. 저는 이제 꼴찌를 읽고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읽는 파였고 작가님은 만화방에서 읽으시죠? 예, 만화방을 많이 다녔었죠. 그 도서대여점도 많이 이용했지만 그 전에 이제 만화방에서 한참 읽을 때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책을 읽다 보면 작가님의 나이가 어느 정도 연상이 되는 구절들이 꽤 있거든요. 예, 예. 연상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세하게 87년도 중학생이었다 어쨌든 그런데 어떻게 연상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랑 같은 연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조금 언니시더라고요. 그 시절 만화방에서는 어떤 문화였나요? 막 그때도 막 아 뭐 예 그 뭔가 어두컴컴하고 약간 그러니까 요새보다는 더 좀 그 뭐, 암울했지. 예 그때 중고등학교 때 그 느낌은 약간 뭔가 내가 나쁜 짓 하고 있나? 라는 느낌도 조금은 있었던 것 조금의 같아요. 조금의 일탈을 하는 장소. 일탈을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가면은 뭐 학생들도 있지만 막 이렇게 그냥 트레이닝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나온 무릎 좀 나와줘야 되고 분들 뭐 그런 슬리퍼 이렇게 끌고 나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가 매력적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그때도 막 그런 뭐 짜장면도 시켜 먹고 막 컵라면도 먹고 막 그런 분위기였나요? 지금 요즘에 이제 새로 만화방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 데는 정말 뭐 각종 음식이 다 있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렇진 않았고 뭐 대표적인 라면을 많이 컵라면? 먹고 짜파게티를 많이 문제는 튀길까봐 엄청 조심하면서 그런데 보면 되는? 왜 이렇게 한 장 찢어가는 애들 많아? 그쵸. 엄청 많이 찢어갔어요. 아, 그런 거는 지금 다시 잡아요. 그거는 스토리가 끊기는 거, 지금 딱 보니까 이거 블루 딱 나오는 거 봐. 이렇게 정말 꼭 누구한테나 꼭 있을 법한 이 장면들 찢어가는 사람들은 쇠고랑 차야 돼. 되게 중요한 장면,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거 역서 꼭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요새 만화방을 되게 자주 가요. 아, 그러세요? 이게. 이제 애기 낳고 애를 처음 이제 유치원을 보내놓고 자유시간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냥 되게 밀린 어떤 꿈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목욕탕도 가고 막 피부과도 가보고 막 네일아트도 해보고 하다가 만화방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볕 잘, 요새는 그렇게 어두컴컴하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 너무 잘 들고 어떤 문화야. 아, 예, 예. 그래서 가서 꿀까베기, 맛동산, 네. 그런 거 좋아할 나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턱관절이 안 좋은데도 굳이 그렇게 딱딱한 과자와 오다리. 하나 먹는데 한 30분 걸리는데 그걸 못 씹는데, 녹여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꼭 생각해보니까 바나키 같은 거 좀 먹지, 왜 이렇게 딱딱한 과자를 시켰을까. 근데 그게 정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먹으면서 만화책 이렇게 쌓아놓고
봤어요. 아, 요즘은 굉장히 좋은 만화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에요.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되다 보니까 같이 가가지고. 우리 코믹북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애들 좋아하는. 그래서 걔는 걔대로 그거 보고, 전 저대로 이거 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화방이라는 문화가 예전에는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의 일탈이지만 지금은 진짜 레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이런 거 마르면 옛딸들 한번 딱 정독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작가님 또 궁금한 게 우리 여기 나오는 정말 거장들 많이 언급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우리 제가 지금 작가님이라고 호칭을 불러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기자님이시잖아요. 아, 예. 네. 대기자님이시잖아요. 아, 예. 대기자. 임원이시죠? 아니에요. 결제 막 사인해주고 그런 위치시죠? 아닙니다. 막내는 이게 아니지만. 이게 기자라고 쓴 거야! 왜 이렇게 하시는. 그러면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실 것 같은데 혹시 이분들 가운데 혹시 실물 영접하신 분 계세요? 아, 저는 워낙 만화 팬이기도 했고 사실 어렸을 때는 막 팬 그 사인회 같은 것도 되게 열심히 다녔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 잡지 시대에는 막 그 브로마이드 같은 거 맞아. 기다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막 응모해가지고 그래서 황민아 작가님 같은 분은 이제 그런 사인회 같은 데서 뵌 적이 어렸을 때 진짜. 있었고 아니 그림에 황민아 작가님 약간 베레모 쓰고 머리 뽀글뽀글 그렇게 본인을 그리셨잖아요. 실제로 그러셨나요? 아, 예, 실제로 되게 비슷한 모습이셨어요. 그리고 신일숙 작가님은 제가 기자였으니까 그러면서 무슨 전시 같은 거 있어서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전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전에 무슨 그 검열 같은 거 되게 심해가지고 순정 만화에서도 그래요? 약간 야한 장면 그리기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검열할 게 뭐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옷을 벗은 것 같은 그런 뒷모습 같은 거를 그렸더니 그 검열하시는 분이 거기다 내복처럼 이렇게 옷을 입혀놨었다. 여기다 팔을 이렇게 띵띵띵 그어놨구나. 약간 내복 입은 것처럼. 뒤에 사이즈 해놓고. 그렇게 해놨더라. 뭐 그런 재밌는 얘기 예전에 이제 만화 연재할 때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고. 네. 그리고 이제 작가님들, 청경 작가님하고는 좀 또 인터뷰하면서 알게 돼가지고 성경 작가님은 너무 재밌었던 거는 보세요. 그림들은 다 이렇게 진짜 슬림하게 그려주셨는데 저기 작가님 그럴 때는 정말 고양이같이 이렇게 그려주셨잖아요. 늘 뒷모습 이렇게 네, 맞아요. 머리 다 커트하시고 실제로도 그러시는지도 예전 궁금해요. 모습 약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명 작가님하고 만나 뵙고 저도 뭐 성덕이죠.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분들 중에 정말 이름도 못 그러니까 제가 이분하고 연락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책 내면서 이제 강경욱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직접은 아니고 출판사 쪽으로 이제 뭐 연락을 하셨대요. 진짜요? 근데 그거를 딱 듣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강경 작가님이라는 분이 맞아 생존이 살아계신 분이었지. 실존 인물이라니. 실존 인물이야. 되게 신기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 근데 진짜 보면서 와 그랬지 했는데 특히나 이제 강경욱 별빛 속에 이거는 그냥 완전히 잊혀져 있다가 그냥 뜬 하고 들어온 작품. 왜냐면 이 작품들 중에서도 좀 이게 좀 계속 과거의 작품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되게 새로 왔었어요, 진짜. 아, 이런 게 있었지. 그래, 맞아! 이런 작품. 맞아. 별빛 속에. 그랬구나. 그래서 만나 뵈셨어요? 아니요. 아, 연락만? 네. 그 연락을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동적이고. 살아계셨어. 어딘가. 살아계셨어. 실존에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아까 제가 구절 얘기했잖아요, 작가님. 네, 네. 작가님이 쓰신 이제 책이니까 제가 너무 이제 저의 이제 그릇된 목소리로 면역체가 형성되는 불체병이라고 했는데 작가님이 이제 쓰신 글 중에서도 좀 몇 구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체크해놨네. 아니, 읽을 이거는... 게 많네. 아, 욕심이 많으신 분이네. 아,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 아니, 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저는 아르메네 딸들을 다시 읽으면서 특히 생각했던 부분을 좀 정리해 놓았는데 아, 네.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 맞아요. 읽어볼까요? 그러세요. 가끔씩 돌이켜 생각하곤 한다. 내 인생에도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꼭 원하는 대로는 되지 못했구나. 에일레스는 없었구나. 한숨 한번 쉬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그러니 샤르히나처럼 걸어가 보는 수밖에. 인생은 정말 예측 불허라는 것을, 그리하여 생은 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면서 나는 내가 드디어 어른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남자 취향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게 저 앞에 원고를 좀 읽으셔야 이해가 갈 텐데. 저는 이해, 네, 이해하셨죠. 그 에일레스 얘기를 좀 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어떤 이 작품 자체를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조금 알겠구나라는 그런 느낌. 느꼈던 부분이 같고요. 원래 남자 취향은 어떠셨어요? 그게 대망의 마무리 멘트잖아요. 지금. 아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 시절에 제가 에일레스를 좋아했고 잘 변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것을 그런 스타일 좋아하셨구나. 네. 참 인생이 예측대로는 흘러가지 않잖아요. 네. 작가님은 어떠세요? 계획대로 잘 안 오셨나요? 정말 잘 안 흘러. 예전에 장래 희망이 뭐였어요? 저는 방송 PD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그렇게밖에 반전 못해! 비슷하네, 지금 오실 것 같아. 네, 그랬었는데, 원하는 대로 비슷하게는 조금 온 것 같기도 하네요. 인텔리한 네. 인생을 살고 계시죠? 아, 갑자기 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작가님 쓰신 글을 딱 이렇게 또 같이 들어보니까. 네, 또 있으시면. 아, 그리고 네. 이 부분도 이제 순정 만화 이 책을 쓰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라서. 네네네네. 순정 만화 속에서 여자들은 자유로웠다. 원하는 남자를 열망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고 우주로 가고 혁명을 하고 왕이 되었다. 다시 읽어보면 거슬리는 구시대 정서의 표현도 물론 있지만 만화 밖 세상의 부조리함과 비교하면 사소한 수준이었다. 여자니까 하지 말라는 말을 집에서 학교에서 지겹도록 들은 우리에게 순정 만화는 여자니까 해도 된다고 말해주었다. 이게 저도 깨달은 부분이었어요. 그 순정 만화 속 여자들의 삶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고 자유로웠었고 그리고 맞아요. 내가 사실 그 당시에 학교 다니면서 뭐 학교에서 너무너무 하지 말라는 것들도 많았고 여학생이니까 뭐 교복은 이렇게 입어야 맞아. 예쁘고 뭐 저렇게 해야 심했어요. 되고 그런 게 굉장히 심했던 시대에 아 오히려 어떤 내가 더 많은 걸 해도 된다라는 걸 얘기해 준 게 순정 만화였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순정 만화 하면 진짜 남자랑 여자랑 교복 입고 사랑하는 이야기라고 예. 생각했던 게 어떤 선입관이 아니었나. 진짜 아니었던 거를 저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또 작가님 네.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되게 많이 못 다룬 작가님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예. 원수연 작가님도 있으시고. 아, 그러니까요. 그 아쉬워하셨죠. 네.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피드백 네,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플라우스 왜 안 하셨어요? 아니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싫어하세요? 이 작품 왜 안 쓰셨니? 이 작가님 네. 왜 안 쓰셨어? 이렇게 네. 많이 하셔가지고 왜요? 안 좋아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리스트를 너무너무 긴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 어떻게 2탄 2탄 계획 있으세요? 2탄 쓰고 싶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너무 아쉬웠던 작가들 많아요. 김진 작가님, 원소연 작가님도 있고, 뭐 이정혜 작가님, 뭐 너무 생각 쓰고 싶었는데 못 썼던 분들 얘기를 다시 써보고 싶은 마음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어필 좀 하세요. 네, 많이. 네. 어떻게 2탄 내달라고. 아 어디에? 누구든 보겠죠. 전과 회사라도, 국어사전 회사라도.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해보고 싶고 또 많이 화제가 되면은 이제 순정 만화에서 우리가 몰랐던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끌어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여기에 있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다시 재출간이 막 됐으면 좋겠어요. 어, 맞아, 맞아. 또 맞아. 그걸 보고 글도 어. 쓰고. 있고. 저는 이게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 이렇게 이슬비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 이 표지도 되게 상징적이고 여름판도 너무 그렇죠. 진짜 취향 저격인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2탄을 내신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고 아울러서 또 활동 계획 어떻게 마무리 하실런지도 궁금해요. 아, 저, 제 활동 계획이요? 네. 아, 저는 계속 이제 덕질을 또 계속 이어갈 생각이고요. 다양한. 그래서 또 그걸 바탕으로 또 뭔가 새로운 얘기를 글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전 작가님의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되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아 이제 공부해야지 무슨 만화책이야라고 하면서 보고 싶은데 참 보고 싶은데 이제 나이 안 맞아라고 아~ 제가 그냥 아~ 이성적으로 아~ 그러고 이제 20살이 되면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진짜 사랑해야지 무슨 만화책으로 아~ 사랑해 뭐 이러면서 아~ 아~ 성인인데 무슨 만화책이야라고 했던 제 자신이 되게 많이 반성했고 요즘도 만화책을 쌓아놓고 읽으시는 작가님의 이 덕질에 되게 경의를 표해요. 그래서 아 이게 나이가 필요 없고 남녀노소가 필요 없는 취미 활동인데 네 나이에 무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되게 새로운 느낌이 다가오는 그러니까. 작품들이 있으니까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계속해요? 네. 끊으래요. 네. 오늘은 안녕 나의 순정을 집필하신 이영희 작가님과 그 시절 우리의 순정에 대해서 또 안녕 나의 순정 이 책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지금 거의 뭐 10만 명에 가까운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접속이 지금 폭주예요. 폭주. 네, 이런 꿈들은 다들 꾸시잖아요. 네. 다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시절 우리의 순정 잃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작가님. 네. 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쓰면서 저도 이 책을 읽던 어린 시절에 저를 많이 만났던 것 같고 그때 되게 서툴렀던 그런 제 모습도 다시 떠올리면서 그때 저를 제가 위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또 더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제 그때 추억에 깊이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때 자신을 또 떠올리면서 아 내가 잘 살아왔구나 지금까지 지금부터도 열심히 이 순정만화 주인공들처럼 살아보자 이런 약간의 그런 희망 같은 거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제가 지금 40살이 된 이슬비가 된 것 같은 정말 잘 살고 있다 슬비야. 네. 이런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고요. 네. 여러분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우리 서주원 오빠 프로메 씨 다들 한번 지금 찾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나의 순정을 집필하신 이영희 작가님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미녀 개그우먼 김경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